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우부서 관광중부와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동사 커이용법 정리했었죠?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 또는 뭐뭐시 가능하다란 세 가지 뜻으로 정리해봤었고요. 두 번째, 좀 뭐뭐해 주세요라는 기본 패턴은요, 징, 동사, 이시하라는 수조 정리해봤었습니다. 세 번째, 또 더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문장은요, 하이요, 什么什么吗? 이러한 유용한 패턴을 정리했었고요. 네 번째, 뭐뭐은 저쪽에 있습니다. 문장 구조는요, 에이, 짜이, 나, 비엔, 이렇게 활용했었죠. 다섯 번째, 뭐뭐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뭐뭐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뭐뭐을 챙기셨습니까? 라는 문장 구조로 짜이, 什么什么吗? 이러한 패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왔을 경우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라는 유용한 패턴 정리해 보셨고요. 일곱 번째, 여기 뭐뭐입니다. 무언가를 내밀면서 쓸 때 이것은 뭐뭐이다라고 받아들여서 저시 주르륵 활용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형용사 중첩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사 중첩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동사 중첩이라 함은 표현 그대로 동사가 두 번 반복해서 쓰여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게 정리해본다면 그 의미는 가까운 미래, 좀 뭐뭐해보다는 시도여감이었고요. 그 형식은 이름절 동사 중첩은 중첩되는 동사를 경성 처리했고요. 그 사이에 숫자 한 일자가 들어오거나 또는 동사 뒤에 이시아 형태 정리해봤었습니다. 이때 중첩되는 동사는 경성으로 읽어줄 뿐만 아니라 가운데 한 일자 역시 어떻게 읽어라? 경성 처리되었었죠. 예를 들어 칸, 칸 같은 의미 칸이 칸 같은 의미 칸이시아 즉 좀 보다, 좀 구경해보다 이렇게 활용했었죠. 이음절 동사 중첩인 경우에는요. A, B, A, B라 그래서 그 사이에 숫자 한 일자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같은 표현은 동사 뒤에 이시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음절 동사 중첩은 이름절 동사 중첩과는 달리 그 사이에 한 일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점 다시 기억하시고요. 예를 든다면 상량, 상량 같은 의미 상량이시아 좀 상의해보다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그럼 오늘은 형용사 중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형용사 중첩이라 하면요. 표현 그대로 형용사가 두 번 반복해서 쓰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게 정리해본다면 그 의미는 아주 대단히 뭐뭐하다는 정도의 심화 표현이겠죠. 예를 들어 형식을 따져본다면 이름절 형용사 중첩은요. AA 형태 뒤에 얼자를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주 빨리라 그런다면 快, 快 아주 천천히란 말은요. 慢慢 아주 잘이란 말은요. 好,好 이때 중첩되는 형용사 어떻게 일성 처리되어주고 뒤에 얼화시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음절 두 글자짜리 형용사 중첩의 형태는요. 동사 중첩과는 달리 AA, BB 형태로 쓰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주 기쁘다란 말은요. 까까오 싱싱이란 말 아주 조용히 하다란 말은요. 아난 찡찡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한번 살펴볼까요? 형용사 중첩은요. 뒤에 땅지자 투더를 붙이고 동사 앞에 쓰여서 아주 뭐뭐하게 뭐뭐하다라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푹 쉬다라고 했을 때 즉 아주 잘 쉬다란 말로 받아들여서 how hard the 쉬우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8강 짝수강 시간이라서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중국어 위에 콕콕 살을 붙여 실무에서 꼭 써볼 수 있는 콕콕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您得把护照拿来 뭐뭐 해야 한다는 당의 조동사 정리해볼까요?
인가이 또는 데이 또는 여 요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만약 바 뒤에 목적어 왔을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뭐을 뭐뭐를이라는 목적격 조사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 뒤에 라이가 왔다. 동작의 방향이 말하는 사람 쪽으로 오다라는 방향보의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날 라이라는 말은요. 손에 들고 오다라는 뜻으로 따이 라이라는 말은요. 몸에 지니고 오다, 즉 챙겨오다는 동사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환율은 1대 180입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몇 대 몇이라는 비율을 말할 때 숫자와 숫자 사이에 비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대 1이란 말을 어떻게 말할까요? 3비 2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180이란 말 읽어볼까요? 2바이바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108로 이해하시는데 만약 108로 읽어주고 싶다면 그 사이 0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2바이링바라는 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 한국 돈 180만 원입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这是180万 한비 닌 수이샤 여기 뭐뭐입니다. 뭔가 내어줄 때 저시 주르륵 정리해 보시고요. 한국 돈이란 말은요. 한비 또는 한위엔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어보다라는 뜻은요. 두 가지 동사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수, 두 번째 디엔 이와 같은 두 가지 동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중국 돈 얼마를 환전하실 겁니까?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您要换多少人民币? 뭐뭐 하실 거다라는 말은요.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조동사 야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돈 얼마를 환전하단 말은요. 환전하다 얼마의 중국 돈이란 어순관계가 중요해서요. 换多少人民币? 이러한 형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얼마나 환전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 您要兑换多少?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환전하다는 동사가 두 가지 형태라는 점이죠.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봤었죠? 바꾸다 돈을 환钱, 즉 동사와 명사로 이루는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현금으로 바꾸다는 오늘 보이는 동사인데요. 兑换, 동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 얼마나 환전합니까? 라는 문장 형태가 두 가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换多少钱? 바꾸다 얼마의 돈? 이러한 표현도 가능하고요. 만약 兑换多少? 현금으로 바꾸다 얼마나? 그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죠.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환전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请填一下兑换单 나왔습니다. 작성하다, 기입하다란 말은요. 빈 공간을 메우다, 채우다라 그래서 디엔 동사 기억하시죠? 좀 뭐뭐해 주세요는 기본 패턴은요. 칭 동사 이시아라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환전 신청서는 현금으로 바꾸는 목록표라 그래서 兑换单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请抽取号码条等候.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번호표를 뽑다라는 동사죠. 뽑다라는 말을 뽑아서 취하다라는 동사로 받아들여서 초취 꼭 기억해 보시고요. 번호표란 말은요. 번호가 적혀진 쪽지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표라는 의미의 피아도 사용 가능하지만 쪽지라는 의미를 넣어서 티아오 이 둘 다 사용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며 기다리는 뜻으로 덩호우라는 동사 다시 쓰여지고 있네요.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请先填写申请表. 작성하다, 기입하다는 동사 두 개의 표현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한 글자죠. 빈 공간을 메우다, 채우다라고 해서 디엔 동사도 사용 가능하지만 두 글자로 쓰였을 때는요.
채워서 써 넣다라 그래서 TNC 의미가 더 확실해지겠죠. 동사 앞에 우리말 한자 먼저 선자가 보입니다. 시엔이라는 것을 읽어주면서 우선 뭐뭐하다는 뜻을 쓰일 수 있는데 이때 패턴으로 정리해본다면 시엔 동사라 그래서 우선 먼저 뭐뭐하다는 뜻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표시한 곳만 작성해주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请按照我表示的地方填写. 여기서 어떠어떠한 기준, 규칙, 규정, 순서에 따라서라는 안자가 보이는데요. 안자 뒤에 뭐가 와라? 기준, 규칙, 규정, 순서가 온다는 그 위치 파악을 해두시고요. 뭐에 따라서 봤더니, 즉 제가 표시한 곳의 기준에 따라서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안자 뒤에 기준이 오고 TNC라는 동사랑 만났을 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다는 패턴 만들어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외국인 등록증 번호를 적어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징, 디엔, 시에, 주즈, 디엔화, 하오마, 외국인 등록증 하오마. 자, 뭐뭐를 적어주세요. 라는 문장 패턴은요. 징, 디엔, 시에, 주르륵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주소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디즈 또는 주즈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우리말 한자 터, 지자가 보이는데요. 주라고 읽어주는 이 단어의 뜻은 위치, 소재지 또는 땅의 소재지, 즉 살고 있는 소재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떠겠죠? 여러 번째 문장입니다. 입금, 출금은 ATM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준관, 주관, 都可以用自动柜员机. 자, 입금하다란 말은요. 보관하다, 돈을 이란 뜻으로 받아들여서 준관, 출금하다는 말은요. 꺼내다, 취하다, 돈을 이라 그래서 주관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요. 현금 인출기란 말은요. 자동으로 돈, 괴짝, 직원, 즉 카운터 직원을 대신하는 기계라 그래서 쯔동 꿰이웬지라는 단어의 결합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문장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您要申请网上银行吗?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본 패턴 要什么什么吗?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 구조가 돼서 要申请吗? 무엇을 인터넷 뱅킹을 이라 그래서 인터넷상의 은행이라는 금을 망자 사용하겠죠. 네트란 개념 왕상인항 이렇게 되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입니다. 신분증과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您应该有身份证和存折. 있다라는 동사 有, 있어야 합니다 했을 경우에는요. 应该有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무엇이 봤더니 신분증과 통장이라 그랬네요. 그래서 신분증과 통장 사이에 연결한 단어 허라는 단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이란 말은요. 돈을 보관하는데 그 모양이 구부러져 꺾여 있는 것이라 그래서 준저라는 단어의 모양까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째 문장입니다. 업무 시간은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라는 문장 살펴볼게요. 工作时间到下午4点半. 업무 시간이란 말은요. 일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工作时间 이렇게 결합되었고요. 다우 뒤에는 시간이나 장소가 와서 언제 언제까지, 어디 어디까지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시점입니다. 상우, 중우, 샤우, 상중하라는 뜻으로 쓰여서 오전, 정오, 오후 이렇게 같이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번째 문장입니다. 통장 말고 입출금 카드는 필요 없으신가요? 이런 문장 읽어볼게요. 除了 준저, 还需要现金卡吗? 자, 除了 A, 예, 하이, B라고 해서 A 말고도 또한 역시 B 하다라는 둘 다 포함하는 관계 패턴을 정리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는 말은요, 한 글자 要, 두 글자 需要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입출금 카드는
현금 카드, 즉 직불 카드라 그래서 시엔징 가 이렇게 유용한 표현까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몇 대 몇이라는 비율을 말할 때 숫자와 숫자 사이에 비를 활용했었고요. 환전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정리했었죠. 첫 번째, 바꾸다 돈을, 즉 환지엔 동사와 명사 구조 패턴을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현금으로 바꾸다라 그래서 兑换, 동사와 동사의 결합도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 작성하다, 기입하다는 동사는요. 첫 번째, 한 글자로 쓰였을 때 빈 공간을 메우다, 채우다라 그래서 tien 이렇게 활용했었고요. 만약 두 글자로 사용된다면 채워서 써넣다라 그래서 tien시에 이렇게 활용했었죠. 자, 네 번째입니다. 시엔 동사 패턴은요. 우선 먼저 뭐뭐하다 이렇게 봤었고요. 다섯 번째, 뭐뭐를 적어주세요라는 패턴은 징, 티엔시에 주르륵 이러한 패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자어 뒤에 기준이 오고 뒤에 티엔시에라는 동사가 왔을 때 어떠어떠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다는 유용한 동사 패턴을 배웠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줄러 A, 이에 하이 B, A 말고도 또한 역시 B 하다라는 둘 다 포함하는 관계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